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직접 북한 소식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전쟁 때 북한 땅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209가 돌아온다고 발표를 하더니 오늘은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부수고 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북한이 전면적으로 비핵화 작업을 시작한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강요 회의를 주재하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비핵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 big thing is it will be a total denuclearization which is already starting taking place. 그 근거로는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미 파괴했고 엔진 시험장도 부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진 시험장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은 이곳이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는 미국 타격이 가능한 화성 14, 15형 미사일에 장착된 백두산 엔진의 연소 실험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강요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옆에 앉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해 북한에 갔을지도 모른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하러 방북하는 걸 염두에 둔 발언인데 국무부는 최대한 빨리 북한 당국자와 만날 것이라고 브리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까지 이뤄진 북중 관계에 대해선 불행하게도 국경이 약해지고 있다며 단단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